네, 오늘은 아들아 동공부는 인생 공부였다의 저자 정선용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선용입니다. 이제는 작가입니다. 2021년도에 아들아 동공부해야 한다, 이 책 이제 베스트셀러로 시작을 했고요. 2022년도에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2023년 이번에 아들아 동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해서 이제는 명실공히 세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작가 정선용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2021년에 이제 유튜브에서 뵈서 네. 그때 꼭 모시고 싶었는데 네. 아,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꼭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예. 이제 25년 동안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한 직장에 계속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혜태그룹에 네. 있다가 네. 롯데로 이직을 했죠. 그래서 혜태그룹에서 네. 대리까지 하고, 그러니까 20년은 이쪽에 롯데 생활했고요. 아, 5년은 혜태에서 생활했네요. 그 20년 직장생활 하셔서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롯데마트의 상무까지 예. 하신 거죠. 예. 대부분 이제 뭐 상무, 뭐 예. 정무 다 임원들이잖아요. 예. 직장인들의 이제 꿈 예. 별이라고 하는데 예. 그 오랜 기간 동안 직장생활 성공적으로 하시면서 예. 퇴직하고 나니까 어떤 것들을 좀 알게 되셨어요? 그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뭐 직장생활을 폄하하거나 이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월급쟁이는 월급쟁이 뿐이에요. 이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월급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월급, 네. 그다음에 명함, 네. 인맥. 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매달 나오는 월급이 계속 평생 나올 것 같은데 네. 49.34이면 끊기고요. 평균적으로 네. 우리나라는.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명함. 이거 들고 다닐 때 폼나고 좋죠. 네. 뭐 상무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안내해주고. 근데 이게 저라는 개인적인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네. 회사라는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는 회사가 제공해주는 가치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거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거기다 더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인맥이라는 게 네. 이게 막 그 술자리에서 아니면 서로 업무하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땀으로 그 다음에 알코올로 형제된 네. 그 무수한 인원들이 네. 다 사라져요. 퇴직하는 순간에 네. 그러니까 월급쟁이 시절에 그냥 형제였고 동료였던 네.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그 끈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요. 제 경우로 보면은 네. 거의 한 99%는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99? 그럼 나머지 1%는 어떤 사람? 1%는 친구 같은 사람, 가족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 남아있는 건 친구 같은 사람, 가족 같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월급쟁이로 살아간다는 거는 네. 뭐 임원이 됐던 직원이 됐던 그래서 임직원은 네. 자기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주도권을 가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어차피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25년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라 뭐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근데 네. 그 내에 있을 때 나의 주도권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삶이다 이 정도로 저는 직장생활 25년을 얘기하고 싶네요. 월급쟁이 특권 세 가지 말씀하시면서 네. 월급, 명함, 인맥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직장생활 안 하시니까 이제 월급이 없어졌고 네. 이제 명함도 사실 없어진 거잖아요. 거예요. 인맥도 이제 99%가 날아갔다고 하시니까 네. 그럼 결국 뭐가 남은 거예요? 그 25년 직장생활 끝에? 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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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만 남. 그 경험을 갖다가 내 거로 살리는 사람이 있고 못 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경험을 갖다가 작가라고 승화를 시켜서 살려낸 사람인 거고 그걸 못 살리는 사람들은 네. 아직도 네. 그 세 가지의 미련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네. 내 것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였는데 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다시 또 갈구하는 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난 이후에 계속 또 목마른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내 거인 것처럼 계속 네. 갈구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네. 잊어버리시고 그동안 했던 경험들 이걸 가지고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네.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 이제 평균 49.3세에 네. 퇴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작가님은 몇 세에 퇴직하신 건가요? 저는 52세. 52세. 그럼 2년 정도를 더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대부분 이제 뭐 네.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네. 야, 저 대기업 임원까지 했으면은 경험과 지식도 많고 네. 말씀하신 네트워크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나와 거래했던 네.
회사에서 예. 데려가서 예. 또 고액의 연봉과 예. 좋은 자리 주면서 예. 계속 그 직장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좀 그래도 임원과 일반 직장의 차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건 제가 보기엔 네. 잘못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대부분의 임원들이 네. 제가 퇴직한 회사의 임원들만 지금 한 80명 되는데 네. 이 80명 중에서 네. 지금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전직자하고 연이 돼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30%. 나머지 이제 30% 정도는 네. 저처럼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40%는 아직까지도 계속 아까 말했던 월급 인맥 네. 그 명함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네. 그 추억에 젖어서 현실적으로 못하는 게 40%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중에 한 80%는 다 자기 길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그것도 회사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가지고 네. 보통 거기 취직했던 경우에 평균 근무 연수 구간이 1.6년? 그러니까 1년 반이면 네. 다 나와요. 뭐 나오는 이유는 다 가지각색이에요. 네. 자기가 못 견디는 경우도 있고 네. 그 회사에서 나가라는 경우도 있고 쓸모가 없으니까 나가라는 경우도 있고 네. 자기가 못 견디는 경우도 있고 70%는 네. 적응을 임원도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남들은 한 80%는 다 적응해가지고 네. 편안하게 그 자식들 바라보면서 네. 부부끼리 오손도손 잘 살아가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니요. 현실은 되게 냉혹하고 가혹하게 대부분 더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임원까지 하셨으니까 주변 분들이 임원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퇴직 네. 임원들 사이에서 네. 아, 저 친구는 정말 퇴직하고도 잘 풀렸다라든지 네. 아, 저 친구는 정말 잘 됐어. 네.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저가 이제 그런 케이스. 대표적으로 이제 네. 그쪽은 연이 없이 작가라는 길을 갔고 베스트셀러 작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가산 디지털덴지에서 지금 그 헤드헌터 회사를 하고 있는데 네. 헤드헌터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다닐 때는 그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와서 헤드헌터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헤드헌터 이쪽에서 꽤 알려진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은 네. 자기가 개인 기업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임원 중에는 거기에 또 취업하기도 하고 네.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에 네.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다 해왔던 경력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네. 고만고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이제 가정간편식인데 네. 가정간편식으로 어느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면 네. 지금쯤 아마 퇴직해가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 할 건가 아니면 가정간편식 했으니까 뭐 프랜차이즈 하나 해가지고 네. 식당이나 하나 차릴까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네. 나는 그냥 작가라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 헤드헌터 회사 하시는 분도 네. 그 선배도 아예 자기가 했던 분야에 대해서 놓고 돈으로도 많이 번 분은 식품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저기서 통째로 약재상을 해요. 네네. 약재상을 꽤 크게 해요. 그래서 돈으로는 또 네. 뭐 그렇게 해서 벌더라고요. 뭐 대기업 임원 나와가지고 네. 그 약재 도매하고 이런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을 해 이렇게 하는데 또 네. 약재상 해가지고 또 성공하더라고요. 네. 약재에 대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 공부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시는 분들이 네. 자리를 잡아가지 네. 임원으로 해왔던 일들을 갖다가 연장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경우에 고만고만하고 다 한 1.6년 이 정도 이후에 다 퇴직하게 다시 또 재퇴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네. 대기업 임원분들 어쩌 억대 연봉 이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자회사를 가서 네. 그것보다 조금 뭐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네. 계속 다닌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네. 그 정도의 경험과 전문성과 지식이 있으면은 네. 뭐 내가 좀 더 그 크레바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또는 내가 그냥 네. 직장 생활에 좀 더 의미를 둬서 네. 그냥 5천만 원이나 7천만 원 뭐 네. 그러니까 확 낮추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좀 더 연장시키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저는 이제 옷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그 옷이 네. 사이즈별로 있잖아요. 네. 스몰, 네. 미디움, 네. 라지, 네. 뭐 2X 라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50이 넘어가면은 네. 아무리 뭐 직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네. 이미 X 라지, 2X 라지까지 이미 커졌어요. 네. 몸이. 네. 몸이 커졌어요.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일자리들은 다 스몰이나 미디엄 일자리, M자리 일자리들 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몸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몸 다이어트 해가지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X라지까지, 라지까지 그 이하로 미디엄까지 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생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낮춰도 라지까지 밖에 50 넘어서 라지까지 밖에 낮춰지잖아요. 그 밑으로 낮춰져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그대로 생계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첫 번째 부분 이유고 그 네. 결국 직업에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안 맞는 거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직업의 옷처럼 패턴이나 스타일이 변화된 거예요. 아, 시대가 바뀌었다? 네, 시장이 바뀐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네. 만약에 청바지를 입는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스니커즈 같은 단화를 신거나 그리고 머리를 좀 길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네. 스타일이 안 맞잖아요. 지금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스타일에 맞춰진 몸이 아닌 거예요, 자기 몸이. 그러다가 배뚱 튀어나왔죠. 네. 나이 50을 넘고 나면 대부분 다 배뚱이 튀어나왔죠.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시장에 있는 사이즈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네. 현실은 되게 가혹한 거예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 다 내려놓고 네. 한다. 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한 것 스몰 일자리인데 네. 스몰 일자리는 말 그대로 생계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대리운전 기사. 네. 지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맞아요. 택시 기사도 많더라고요. 네, 택시 기사도 네. 대리운전 중에 나와서 택시 기사 하시는 네. 분들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이제 택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게 그런 일자리들만 많아졌지. 네. 그 대기업 임원까지 하면서 그 경력을 살려가지고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네. 없잖아요. 책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은 네. 재취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어느 시기에요? 책이 뜨기 전에 아니면 뜨고 나서? 뜨고 나서 네. 왜 하려고 했냐면 네. 그때 와이프가 네. 그 와이프가 암에 이제 걸리면서 아, 네. 암에 걸리니까 와이프가 네.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네. 이렇게 있는 시기에는 당신이 좀 안정적인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몇 년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네. 60세까지는 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4, 5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재취업을 하려고 입사 원서를 냈어요. 네. 안 됐어요. 그 입사 원서를 낼 때 네. 말 그대로 네. 내 몸값을 갖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네. 다 내리고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서류 탈락을 하신 건가요? 면접까지는 갔어요. 면접까지 가는 데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네. 이 일에 대한 것들을 하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아무리 의지가 있고 몸값을 낮춰도 뭐 사회적이나 주변의 그런 환경들이 벌써 네. 일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군요. 없다고 규정을 짓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 싶어서 일자리를 찾는 것들은 네. 다 주변에서 열심히 해요. 네.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1년이 지나면 그냥 더 이상 이제 네. 취업이라는 시장에서 1년까지 취업의 시장에서도 네. 면접이라도 보고 오게 하는 건데 2년 지나고 나면은 임원이고 해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 네. 임원을 퇴직하고 나면은 뭐 돈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돈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었다는 것들이 사람을 되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할 데가 없다는 것들이 50 이후에는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회적 죽음이라고 네. 얘기했던 이유가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네. 50 이후에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난 같은 것들이 아, 50 네. 이후에 한 번에 온다? 한 번에 다 와요. 네, 네. 이상하게 한 번에 오더라고요. 네, 네. 퇴직이라는 건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네. 사회적 재난을 당하는 순간에 네. 가난이라는 경제적 재난이 오게 되었고요. 네. 이게 오기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뭐가 오냐면 인간관계의 그 재난인 네. 고독이 또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고독이 오게 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이제 50 넘으면 육체적 재난인 네. 질병이 또 와요. 저희 와이프처럼 암에 걸린다. 네, 맞아요. 건강. 저 지금 뭐 노안, 그다음에 이명, 그다음에 또 혈압이 또 높다고 그래가지고 고혈압. 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한꺼번에 딱 밀려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퇴직해가지고 집에 딱 있는 순간에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은 네.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이후에 퇴직이 이제 사회적 전 재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한번 밀려오면 네. 다른 걸 다 한꺼번에 다 끌고 오기 때문에. 근데 그때 퇴직하실 때 그 자녀들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우리 아들이 24, 22. 그럼 대학 등록금도 21. 사실은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큰 돈이 다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네. 이제 한 번에 다 끊기니까 이제 네. 그 재난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달이 들어오는 고정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월급. 네. 네. 이게 진짜로 달콤한 거예요. 아, 그쵸. 예.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네. 직장 생활하면 모르는데 네. 이게 진짜 큰 힘이에요. 주기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갖다가 직장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그걸 딱 끊기고 나면 네. 아, 저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자산이 좀 있었으니까 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가 준비해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셨을 때 예. 흔히 말하는 작가님 그 인간관계에서 인싸셨나요? 아니면 약간 좀 그런 거는 그래도 아니었던 분이셨나요? 저 직장 생활 하면서는 되게 좀 이런 얘기하면
독한 사람? 일만 하시는 분이세요? 네. 일하고 일을 되게 엄격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인사가 되려면 덕장이 되는 그런 맹장? 맹장. 맹장 이런. 그래서 일할 때 좀 혹독하게. 그러니까 저 자신도 혹독하게 했고, 뭐 일주일에 거의 7일을 뭐 일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 사람이 또 밑에 직원한테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요구하죠.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인간관계가 많이 끊어진 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기업 직장 생활 하시면서 돌이켜 봤을 때 후회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후회라기보다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게 월급쟁이라는 건 종속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속된 삶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의 차이가 분명한데 저는 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고 산다 그러면 다시 준비를 하겠죠. 그만뒀을 퇴직 이유를. 이거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 것이 무엇인가를 내 것을 찾아가는 과정도 노력을 했겠죠.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나 했던 일이 나한테 경험으로 작동해서 이게 나한테 어떠한 힘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들을 갖다 생각을 했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때 당시 성과를 내는데 그러니까 모든 건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과를 내는 거에만 치우쳤지 내 개인적인 경험을 확장하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소소하게만 사용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직장생활하면서 그게 하는 동안에 우리 아들만큼은 직원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핵심이 직원처럼 살지 않는 게 뭐냐면 주인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갖다가 주인처럼 하다 보면 자기 경험으로 공유되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잠재력으로 이렇게 쭉 쌓여가서 나중에 가서는 이게 거대한 힘으로 발휘하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갖다 잘했던 건 뭐냐면 글쓰기라도 좀 했던 거는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직장인을 위해서 글쓰기 한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글쓰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편이라도 글쓰기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그 25년이 훨씬 더 지금의 현재 삶에 이끌어가는 잠재력을 더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다시 그 생활을 가서 하라고 해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종속됐다는 그 표현에서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직장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 일이 곧 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이 일을 갖다가 잘 해내는 게 내 개인이 성장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흔히 있잖아요. CEO가 되고 싶은 거.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다 해남으로 해서 내가 CEO가 되면 내 인생의 목표를 다 하는 거다. 근데 뭐 CEO로 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인생의 목표는 직장생활에서 CEO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주도권을 찾아갈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을 갖는 게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그 힘을 키우는 역할들을 못했던 거죠. 어쨌거나 뭐 직장인들 선망하는 지위까지 가셨으니까 결국 작가님은 그 자리까지 올려놓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했던 거겠죠. 열심히만 하면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장 좋은 건 시대를 잘 타고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시대를 딱 타고났을 때 임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유통업에 딱 처음에 들어오는 게 1995년도예요. 이 1995년도에는 어떤 시기냐면 막 유통업체가 태동하던 시기예요. 그때부터 막 점포가 막 확장돼 갔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왔을 때는 한 달에 막 두 개 점포를 오픈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점포를 오픈한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점장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매니저가 필요하고 하니까 기본적인 일의 수준이 열심히만 한 친구면 갖다 앉힐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생기니까.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 1995년도에 들어왔고 이 95년도라는 시기가 쉽게 말하면 그 업이 성장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꾸 위에 있는 자리들이 계속 생겨나서 그래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대에 거기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운으로 작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이 됐다는 게 100% 열심히 했다 자기 능력 가지고 되는 것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운에 맞게 들어갔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뭐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임원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그 위대한 장수는 저는 운장인 것 같아요. 운장인 것 같아요? 운 있는 장수예요. 주변에도 보면 이 사람이 뭐 임원까지 올라왔어. 뭐 저도 누군가 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운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저희 이제 그룹을 놓고 보면 저희 그룹에서 그 그룹으로 입사한 중에 임원으로 제일 많이 된 데가 저희 롯데마트. 성장하지 못한 회사들은 특히 뭐 이제 재과라든가 이런 데들은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임원 성장하기가 진짜로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쉽죠. 임원이 된다는 게 흔한 얘기로 뭐 하늘에 별을 따는 것처럼 드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운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임원에 좀 더 여쭤볼게요. 임원이 되고 가장 달라진 건 뭐였어요? 가장 달라진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 세 가지를 잘하라고 표현해요. 잘 따르고, 잘 이끌고, 잘 비켜서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윗사람, 그러니까 팀이면 팀장하고 팀장의 말에 잘 따르고 회사 가지고 있는 룰에 대해서 잘 따라가는 게 첫 번째 이제 사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팀장은 잘 이끈다는 건 그 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거. 그리고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임원은 잘 비켜서는 게 역할이에요. 잘 비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다 임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양기가 입으로 올라와서 대부분 다 입으로만 일해요. 아, 네. 지시를 한다는 말. 지시하고 말로만. 말로만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 비켜놔서 되고 그 밑에 직원들한테 책임을 맡기고 그 책임을 맡긴 부분을 문제가 되면 책임져 주고 이런 역할들만 할 수 있게 잘 비켜서는 게 임원의 역할이에요. 임원의 역할을 흔히 얘기할 때는 말을 하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복지를 누리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잘 비켜서서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주는 사람이 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갖다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종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거는 완전 퇴직 이후이신 거죠? 퇴직 이후죠. 그러면은 그 퇴직 직전까지도 회사가 곧 나고 나의 성공은 회사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임원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임시계약직이라고 말을 하고 계약갱신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쏟으신 거예요? 임원 생활 하는 동안? 성과를 내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았냐 그 질문이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나의 한계를 딱 느껴져요. 올해인가 내년인가 이게 딱 느껴져요. 그 이전까지는 몰입을 하는데 딱 느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그 이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100% 성과로 연결되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때부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회사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그때부터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갑작스럽게 통보는 오는데 다 짐작은 다 해요.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요. 아, 나의 쓸모가 여기까지인 거구나. 그걸 갖다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새로운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난 아니겠지. 이러다가 탁 하죠. 딱 느낌이 딱 오시고 나서부터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퇴직 준비. 퇴직 준비는 뭐 특별하게 저는 한 건 없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글 쓰는 거죠. 글 쓰는 정도만 준비했고요. 다른 건 준비 전혀 안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그리고 사실 준비를 다들 안 해요. 아니,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다들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일이 없다고 그래도 계속 회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그 알게 모르는 압박감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문제점들은 보이잖아요, 눈에. 이 문제점을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안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럼 글쓰기는 뭐 원래 늘 해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제 임원 퇴직을 직감화하시고 나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글쓰기는 제가 원래 글 쓰는 건 좋아했었어요. 원래부터? 네, 원래부터 글 쓰는 건 좋아했었는데 제가 글 쓰는 걸로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글 쓰는 것들을 했는데 왜 글 쓰는 걸 했냐면 저는 글을 쓰면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치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던 것 이런 것들을 글을 이렇게 써놓으면 마음이 좀 치유되듯이 이렇게 딱 틀어지는 것 같아요. 가족사의 이제 비극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큰형인데 저희 큰형이 이제 한라산 등반도 중에 죽었어요. 저희 형제 6명인데 저는 이제 셋째고 그러니까 우리 큰형이 서울대를 다녔어요. 서울대 치유대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기둥이죠. 이 집안의 기둥이 갑자기 한라산 등반하다가 조난당해서 죽었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춘기 예민한 시기에 유일한 나를 갖다가 위로하는 건 글을 쓴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를 주로 썼는데 시를 쓰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래서 치유가 되고 하는 부분은 그때 경험을 해서 살아오면서 좀 힘들다. 뭐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미국산 소고기를 갖다 최초로 수입한 바람에 그때도 너무 죽겠더라고요. 막 다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이쪽도 왔다 갔다. 그때도 글을 이렇게 쓰니까 편안해져서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나 스스로를 갖다 치유했던 거 이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편씩은 한 줄이라도 이렇게 써왔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퇴직 후에 작가로서 갈 수 있는 길이 토대가 된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제 작가님을 인식하게 된 그 글을 쓰신 건 언제부터예요? 그거는 그해 10월 달에. 퇴직 후인가요? 네, 퇴직 후에. 제가 원래 그 퇴직하면은 네. 그 사실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네.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팬데믹이라 해외여행이 안 되니까 국내 여행을 할까 하다가 국내 여행 하는 것도 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네. 그러면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는 걸로 네. 내가 하고자 했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갖다 40일간 걸어가고자 했던 그걸 갖다가 하자. 그래서 그날 나와서 그냥 글을 한 편씩 계속 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에 한 편씩 써서 내가 혼자 갔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에다 그냥 네. 글을 올렸는데 네. 이게 갑자기 막 호응이 뭐 나우나 남진 그 글로스도과 자본스도과 비교했던 네. 거는 3만 뷰가 막 와. 올라올 정도로 호응이 있어서 아 내가 글 쓰는 걸 잘 쓰는가 보다. 그래서 계속 올렸죠. 네. 계속 올리니까 이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으로 내자고 또 책으로 냈더니 이제 그게 베스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네. 우연히 네.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그럼 퇴직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삶이 어떻게 변하셨어요? 철저하게 좀 아침에 루틴을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은 이제 출근하고 하니까 나에 대한 시간 관리를 네. 누군가 해주잖아요. 네. 저는 그게 없으니까 하루의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갔다 오고 네. 산책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글을 필사를 해요. 그 김훈 작가의 라면을 그리며 네. 그거 지금 계속 필사를 합니다. 네. 지금 벌써 필사해가지고 반페이지만 필사하는데 그 지금 벌써 세 번째 네. 필사를 하고 있고 그 필사가 끝나고 나면 스피치 이걸 읽어요. 네. 저는 그쪽 월급쟁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읽다 보면 발음이 정확해지고 내가 글을 쓸 때 네. 부어체적으로 쓸 수 있게 그 문체를 배우기 위해서 네. 일부러 내가 말하는 것도 같이 해서 그렇게 네. 해서 하고 한 시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영어 회화 공부를 영어 회화 공부도 뭐 내가 영어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뭐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영어 회화를 공부해 가지고 한국말을 더 잘 할 수 있게 이걸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 작가는 네. 일본어로 글을 써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영어로 번역된 걸 갖다가 일본어로 다시 네. 재번역을 한대요. 네. 그렇게 되면 일본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영어로 번역하는 순간에 극복하고 그걸 다시 일본 말로 하면 더 일본 말스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영어 공부를 해서 제가 쓰는 글들을 영어로 일단 다시 번역을 해놓고 그 영어를 갖다가 다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제 글이 훨씬 더 언어적으로 더 체계가 잡혀지고 더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네. 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은 신문을 읽고요. 네. 신문에서는 뭐라냐면 그날그날의 아이디어를 신문에서 다 얻어요. 네. 신문의 이 기사 중에 아 이건 내가 글로 쓰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 네. 이런 거여서 그걸 이제 메모해놨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해놨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사무실 출근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네. 하루에 한 편씩은 꼭 쓰려고 해요. 이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쓴 걸 가지고서 이제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려고 네. 하는데 아 유튜브 영상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이제 제 루틴이고요. 이 루틴을 갖다가 계속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현재 지금 삶입니다. 이 루틴이 아마 저는 내 삶을 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고 예. 지금 이제 살고 계신 삶은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1인 기업 엔장러의 예. 삶을 예. 살고 예. 계신 거잖아요. 예. 어떠세요? 어떤 삶이 좀 더 만족스러우세요? 일단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주도권을 가졌다는 거 못 가졌다는 거는 네.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통제하고 네. 이게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내가 얼마를 벌고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네. 80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시간이 정해져 있어 네. 내가 잘리는 게 아니라 내가 80까지 내 주도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오히려 퇴직한 이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주도적으로 내가 뭘 할 건가를 갖다가 해야 될 일이 없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데 네. 저는 일을 갖다 계속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80까지 하면 또 재밌으니까요. 네. 이 글을 쓰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네. 재밌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와서 저 이제 강연도 자주 다니는데 이렇게 네. 나와서 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보람도 되고 또 내 영상을
뭐 어느 분인가 보고서 네. 내 글을 어느 분인가 보고서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조금이나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 보람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의 루틴만 그 아침에 5시부터 9시까지 이 4시간만 네. 내가 의지적으로 지켜놓고 나면 네. 나머지 시간은 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죠. 보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 표정과 네. 지금의 제 표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네. 자신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때 네.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보고할 때 보면은 뭔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네.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강연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어떤 대상에서 작가님을 찾고 네. 어떤 내용으로 강연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주로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네. 뭐 시립 도서관이라든가 네. 아니면 네. 그 관할 구청 이런 데서 네. 많이 와요. 그 구민들이라든가 네. 뭐 시립 도서관에서 그 작가의 만남 이런 부분 네. 네. 그래서 저를 많이 찾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요즘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네, 맞아요. 너무 많은데 그 현실 경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현실 경제를 갖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와서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젊은 분들 있지만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퇴직한 분들이 느끼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얘기해 주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강연이 그래도 들을 만하다 그러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이제 나머지 이제 기업체 같은 데도 가끔 네. 이제 오고 그럼 거기서는 뭐 직장 생활에 대한 거를 요청하나요? 아니면 직장 생활에 대한 것들보다 이제 경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즘은 이제 좋은 직장들은 직장 생활에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네. 것보다 네. 자기 스스로 개인의 삶을 갖다 어떻게 설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재테크를 갖다 집안에서 네. 와이프가 누군가 잘하면 신랑이 회사에도 더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러고 왜냐면 대부분 다 문제가 되는 게 네. 이 집안에서 재테크를 자기가 벌어주는 월급을 갖다가 네. 제대로 재테크로 하지 못하고 계속 지출만 하다 보면은 네. 회사 생활도 더 힘들어지는 그쵸.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재테크 부분까지도 마저 얘기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재테크하는 게 좋으냐. 제가 대표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재테크를 성공한 네.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재테크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네.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죠. 제가 요즘 그 직장 생활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네. 요즘 이제 MZ세대들이 뭐 과거의 그 세대들은 네. 어떻게든 내가 임원이 되겠다는 네. 꿈을 갖고 직장을 했는데 네. 요즘은 그런 임원이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고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제 퇴사를 네.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네. 이걸 찾으실까를 많이 고민하고 네. 또 그 연장선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으니까 네. 나 200만 원까지만 일하고 네. 그 이상은 일 안 해. 네. 이런 이제 풍토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네. 풍토는? 직장 생활이 뭐냐면요. 인류 역사를 놓고 가서 노동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자기 밥벌이를 다 해온 게 우리 인류잖아요. 네. 1만 년 이전에 수렵 채집 시절에도 가서 동물을 잡더니 과일을 따와서 먹어두고 이게 노동이잖아요. 네. 이 노동을 제공한다는 건 저는 신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을 제공해 가지고 벌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자기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내에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의미들이.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직장 생활을 제공하는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서 네.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내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노동이 내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야지 네. 그걸 놓치는 경우에는 이제 더 불행해지니까 근데 아예 직장 생활을 갖다가 폄하하고 네. 이 부분은 현재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는 네.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네.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경제적 독립에 갈 수 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제공하고 직장에 일을 하지 않고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부분은 아버지가 부자인 거. 네. 재벌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직장을 가지고서 노동을 제공해서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부분은 신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이요? 네. 로또 사면 막 100%. 아, 네. 이 두 사람 위에는 네. 나머지 사람의 아들인 경우에 일반적인 대다수의 네. 서민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네.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직장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그 위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위에 대안이 있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800만 명이 직장을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800만 명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경제적 독립을 가기 전까지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하기 싫다. 짜증나죠. 네. 짜증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얻어야지. 네. 얘기한 대로 소소한 퇴직, 네. 뭐 조용한 퇴사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찾으러 가는 거군요. 이쪽에. 네. 직장은 네. 돈을 받고 다니는 최고의 학교예요. 거기서 배워야 될 거 충분히 배우면서 돈을 받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네. 50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는 쉽게 구해지지만 50 이후에는 깨닫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20대, 30대, 40대 때는 직장생활하면서 근로소득을 버는 법들을 충실하게 돈을 받고서 다니는 학교라는 생각으로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사회초년생이 내가 어느 기업을 갈 때 고민하잖아요. 예. 그때 대부분 이제 가장 1순위 고민하는 게 연봉 예. 이런 걸 보고 선택을 예.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작가님께서는 내가 첫 직장을 결정한다. 예. 뭘 봐야 된다 생각하세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네. 저희 선배들은 대부분 다 식품회사를 갔어요. 네. 근데 저는 식품회사를 가지 않고 네. 유통회사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유통회사를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네. 앞으로 미래는 제조업이 유통업에 의해서 네. 종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재화라는 것들이 생산에서 유통, 소비되는 이 과정에서 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앞으로는 유통일 것이다. 그래서 유통회사에 갔었고요. 처음에 유통회사에 가서는 네. 저 쓰레기 청소하고 그랬었어요. 혜태는 슈퍼마켓이잖아요. 네. 이 슈퍼마켓은 따로 용역으로 청소부가 없어요. 네.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신입사원 가면은 네. 화장실 청소도 했고요. 네. 맨 처음에 와서 대학 나와서 제가 맨 처음에 혜태 슈퍼마켓에 입사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요. 첫날 가서 했냐면 배추 내가 400통 따듬었어요. 배추 400통 따듬으면서 네.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95년도에 대학까지 네.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로 해야 되는가? 네. 그 생선 코너에서 생선 쓰레기가 나와요. 네. 그걸 갖다가 뒤에 이제 밖으로 꺼내는 건 신입사원이 와서 해야 돼요. 네. 그거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잘못 터져가지고 이 옷에서 네. 생선 비린내가 나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막 버스 안에서 막 눈총을 주고 막 네. 이런 얘기하면 뭐 라떼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네, 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작가로서 네. 내 얘기의 글의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값은 욕값이다. 네,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지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첫 직장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그 직장의 가장 바닥 그 바닥을 가장 충실하게 경험하게 하는 직장을 선택하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그게 뭐 대기업에도 좋고 네. 중소기업에도 좋고 그 바닥을 네. 제가 쓰레기 청소하면서 깨달았던 것 배추 다듬으면서 깨달았던 것들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걸 갖다가 20살 때 그걸 30살 하기에 40살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20살 때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오히려 선택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 많은 데보다 네. 그 경험이 오히려 지금의 나한테는 훨씬 더 나를 갖다 성장시키는 방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로자를 이제 세 부류로 네. 나눠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누게 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세 부류로 나누는 게 생계형, 네. 생계형, 부양형, 네. 커리어형인데 네. 노동을 제공하는 건 똑같은데 네. 이 노동이 네. 생계형이라는 건 제 개인의 밥벌이 정도 생계만을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내가 그 뭐 직장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폄하하는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지금 만약에 대리운전을 한다 그러면 대리운전은 네. 이 대리운전이 운전 경력을 높이고 서울시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경력을 나한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니죠. 네. 개인의 생계만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생계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자리가 네. 있으니까 이런 일자리들에 대한 것들은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없다고 그러면 생계형 일자리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이제 부양형 일자리인데 부양형 일자리는 일종의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면 뭐 대기업에 직원 정도 입사하게 되면 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꾸리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데 이게 100% 다 커리어로, 그러니까 자기 경력으로는 가진 않아요. 그 경력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 일자리죠. 그래서 이 부양형을 할 수 있는 건 아까 또 얘기했듯이 49.3세까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부양형 일자리에 사용 연한이 있는 거죠. 그런 한계점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한계점을 다 극복하는 일자리가 뭐냐면 커리어형 일자리예요. 커리어형. 예, 커리어형 일자리. 이건 대부분 다 이제 전문직의 경우가 이제 많이 해당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전문직마저도 부양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저희 유통업체 MD 했잖아요. 네. MD가 예전에는 커리어형 일자리였었어요. 어, 그래요? 왜냐면 유통업체 MD를 하다 보면 몸값을 받아가면서 다른 이직하고, 일자리를 이직하고 5천만 원이었던 게 8천만 원. 8천만 원이었다면 뭐 1억 1천, 1억 2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집을 갖다 키워가면서 옮길 수 있을 만한 커리어형 일자리였는데 지금 이제는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니게 됐냐면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의 MD들이 커리어형 일자리의 역할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구나. 이제는 온라인의 시스템화 돼가지고 시스템 내에서 일처리를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형이 이제 부양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배들은 지금 부양형 일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시대는 커리어형 일자리 했는데 MD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커리어형 일자리하고 부양형 일자리, 생계형 일자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별시켜서 자기의 일자리가 커리어형 일자리로 할 수 있게 우리 아들은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책에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 이거 이 부양과 커리어형의 차이는 이게 뭐 어떤 뭐 라이센스나 이런 뭐 객관적인 걸로 구분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일을 하는 애티튜드나 마인드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애티튜드나 마인드가 가장 작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MDRS들의 경력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애티튜드의 마인드가 어땠냐면 MDR이라고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상품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배추 하나를 넣고 배추가 봄 배추, 여름 배추, 가을 배추, 겨울 배추 해가지고 자라는 시간, 그리고 품종이 어떠느냐, 그리고 이걸 유통하실 때 어떻게 유통하는 게 좋으냐, 시장의 가격들은 어떻게 흐름을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 다 MD들이 다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해가 되면 다른 쪽에 가서 그 만약에 배추에 대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배추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유통에서는 성장하게 되겠고 이거 이제 커리어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시스템화 돼가지고 언제는 그쵸, 그쵸. 해가지고 딱 구매하게 이렇게 체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다 체계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커리어했던 것들이 부양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일자리에는. 그 작가님 이제 뭐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뭐 책에 써주셨지만 이제 50억 자산가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돈 공부해라라는 그 메시지와 딱 겹치면서 저분은 그래도 이번까지 해서 돈을 많이 버셨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50억 자산가는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임원도 봉급이 많잖아요. 이 대기업 임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50억 자산가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그거의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았어요. 그럼 임원이 되지 않았어도 50억 자산가 될 수 있었다고? 됐어요. 와이프는 이미 그 이전에 50억 자산의 토대를 마련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근로소득만 월급쟁이만 했고 와이프가 재테크한 거니까. 그러니까 월급쟁이라서 재테크하는 방법을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50억이라는 자산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테크법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타임. 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적시가 아니라 시간을 갖다가 계속 누적시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럼 뭘 누적시키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을 누적시킨다는 게 의미니까 뭐냐면은 매 시간 순간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 과정들의 시간이 최소한 20년 이상이 돼야만이 사실은 자산가로 월급쟁이는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근데 지금은 대부분은 타이밍을 보려고 많이 그렇죠. 타이밍을 보려고 해서 타이밍에 투자하려고 막 맞아요. 해서 그런 비법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계속 주담아 듣고 그러면서 그런 방식을 갖다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타임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저희가 했던 방식을 그래서 얘기해 드린다면 저 이제 1997년도에 결혼했어요. 1997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혜택을 다닐 때잖아요. 혜택가 1997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전 부도난 회사에 다녔어요. 이 부도난 회사를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여금은 사라지고요. 기본급의 90% 70%를 받게 돼요. 그래서 1997년도 제가 결혼했는데 이 결혼했을 때 실질적으로 받았던 월급이 100만 원이 못 되는 경우가
네. 근데 이 100만 원이 못 되는 금액마저도 와이프는 네. 그 중에 10만 원 떼어서 저축을 하고 네. 90만 원만 가지고서 내 생활을 한다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저축했던 것들이 쌓여져가지고 종잣돈이 되고 이 종잣돈이 결국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이 됐고 이 네. 목돈이 커져가서 지금의 5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 제가 결혼할 때 저 강동구 끝쪽에 가면 고덕동이라는 데 있는데 네. 고덕동에 반지하에 2,500만 원짜리 네.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전세로. 그래서 지금 이제 50억이 됐으니까 네. 20년 동안을 갖다가 와이프가 계속 모으고 절약하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들어오는 다섯 개의 그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 통로는 뭐냐면 돈이 들어오는 소득의 통로이잖아요. 네. 어쨌든 월급을 내가 벌어야 네. 되니까 고정소득은 20년 동안은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한 10년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고정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정소득을 해서 20년 동안 꼬박꼬박 모을 수 있게 고정소득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지출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다 준다 하더라도 네. 돈을 갖다가 와이프가 통적하게 확 써갔으면은 돈이 모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벌어들인 소득에 없을 때는 10%라도 많을 때는 70%까지 저축을 했어요. 와. 그래서 와이프가 얘기했던 게 자기는 매달 200만 원은 저축해서 10년 동안 해서 2억 4천을 모으겠다고 야. 1997년도에 그렇게 각오를 했고요. 네. 그래서 2007년도에 2억 3천을 사실 모았어요. 그 모으는 방법이 뭐였냐면 네. 지출 관리예요. 지출을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내 월급의 일부는 무조건 네. 그 범위 내에서만 쓰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내는 1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을 쓰진 않았어요. 네. 그 이후로 97년부터 2003년까지 100만 원을 넘지 않게 생활하고 나머지를 다 저축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월급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롯데로 올라가니까 막 300만 원, 400만 원 올라갔을 때는 네. 그 중에 막 300만 원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0만 원씩을 해서 10년 동안에 2억 3천을 모았고 그 2억 3천에다가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신용대출 1억 5천을 해서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샀고 그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샀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자산가치를 상승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는 10년 만에 했던 걸 와이프는 5년 만에 제가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네, 5년 만에 했고 그래서 저는 2017년에 집이 재건축 아파트가 세 채가 된 거예요. 와. 그 세 채가 2017년에는 5억, 5억, 5억에서 10억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산이 15억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그 5년 사이에 쭉 상승해서 그래서 50억까지 야. 쭉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내 안에 쌓여가는 건 월급쟁이로서 쌓여가는 방식은 제가 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타이밍을 재죠. 언제 투자해야 되냐, 그쵸. 언제 해야 되냐,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걸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갖다가 타임을 쌓아가면서 그 정도 여력이 되면 그때 살 수 있는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해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네. 2017년부터 집값 상승이 좀 가팔라서 네, 가팔랐죠.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30억? 30억 이 정도 됐는데 50억까지 상승하는 데는 네. 그것도 이제 운이 작용을 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30억까지는 와이프하고 그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네. 그 부자산가로 된다는 방식은 저희가 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정석 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 정석 같은 방법이 가장 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타이밍을 재는 거는 한 번 맞출 수 있는데 마지막에 망하면 망하잖아요. 네, 이게 네. 우리는 올인을 하니까 네, 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쌓아가는 거니까 네. 이게 내가 샀을 때 사가지고 네. 계속 이제 보유하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네. 갖고 있으면은 네. 이게 쭉쭉쭉쭉 불어 네. 시간이 쌓이면 네. 복리로 늘어나는 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지가 올라가니까 네. 50억이 돼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그쵸, 예. 전 대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와. 그 이후에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네. 대출을 다 정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좀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가장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이런 얘기하면 제가 많이 욕먹긴 하는데 네. 돈이 진짜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지지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죠. 네, 인정을 안 하니까 네. 거기서 인정 안 하는 순간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삶의 방향들이 흐트러지는데 일단 튼튼한 지지대가
받쳐져 있고 네네. 거기서부터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 나간다 보면 삶을 설계하는 방식들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0위에 은퇴한 사람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지대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다 물거품인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관점에서 작가님은 내가 퇴직하고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좀 내가 마음에 좀 돈을 지지대 삼아서 편안하게 그 퇴직 이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약간 뭐 심적으로나 뭐 느낌적으로 있으신가요? 지금 나서 돌이켜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자 보고서에 보면 부자 보고서에 그 상위 1%가 상위 1%가 50억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상위 1%가 되면 이런 얘기에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자본이 자본을 벌어다주는 이런 자연스럽게 들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인공위성을 표현하는데 인공위성이 중력에서 당겨지는 기간이 그 지상에서부터 한 110km 구간이라고 하대요. 이걸 이제 대기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그 위로 올라가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이 110km를 벗어나는데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만 벗어나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기에 딱 떠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럴 수 있는 금액이 딱 50억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기권을 벗어나는 서민이 쌓여있는 그 굴레 그 이 굴레를 벗어나는 구간이 50억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50억을 목표로 해서 그 50억을 넘어가는데 50 이전에 만약에 글로스도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50 이전에 50억이라는 자산을 갖다 쌓을 수 있게 그렇게 재테크를 설계하는 게 노후의 삶이 가장 편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돈 때문에 퇴직 이후를 고민하는 일은 없다. 네, 그렇죠. 다른 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건 없는 것 같다. 상위 1%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벗어나지 못하겠네요. 그럼 이게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같이 이제 수도권에 살려고 그쵸. 서울에 살려고 이런다 그러면 서울에 살면서도 뭔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50억인 거고요. 생활권을 갖다가 지방으로 간다든가 자기가 어떤 생활권 범위 내에서 살아가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 금액은 뭐 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말 그대로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네. 지방권에 산다 그러면 이제 그 목표가 달라지겠죠. 그 사모님이 워낙 검소하신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네. 퇴직 이후에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하거든요. 생활비 얼마나 들어요? 퇴직 이후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비 한 300만 원 내에요. 두 분 합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그래도 그냥 뭐 먹고 사는데 300 정도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부대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냥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이제 차 운전하고 하는데 지금은 대중교통 여기 올 때 대중교통 갖고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대한 것들이 바뀌고 나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 보통의 경우에 직장인들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차 좋은 차 타가지고 차 유지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식비 이렇게 그게 대부분에 다 많이 들어가고 여행하면 뭐 여행 맞아요. 아니면 옷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집이 없는 경우에 주거비 그렇죠.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주거비는 없죠? 뭐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만 하면 되고 워낙 그동안 생활하면서 검소하게 생활해가지고 뭐 외식을 갖다 비싼 데 가서 외식을 한다는 저희 와이프는 제일 좋아하는 게 순대예요. 순대 좋아하고 기껏해야 조금 비싸게 와이프가 먹는다면 뭐 아구찜 정도 뭐 이런 저도 뭐 입맛이 그렇게 뭐 비싸고 고급스럽고 뭐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뭐 미슐랭 레스토랑 가가지고 먹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300만 원 내에서 그냥 사용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쌓여져 가는 상황.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식비인가요, 결국? 지금은 뭐 식비 정도. 그 다른 것들은 그렇게 뭐 써야 될 일 없으니까. 뭐 우리 아들들은 뭐 교육비나 이건 거기에 오래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오히려 저희 부부가 쓰는 돈보다는 저희 아들들이 쓰는 돈이 더 많은 거다. 그 이제 돈이 들어오는 세 가지 통로를 시기별로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나이대별로 정리해 주신 거죠? 네. 어떻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로소득을 벌어야 될 때가 있고 사업소득을 벌어야 되고 자본소득을 벌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20, 30, 40 때는 제가 봐 근로소득을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이상은 사업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경험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껏해야 생계형 창업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곳이 뭐냐면 직장 근로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근로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자본도 좀 모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험이라든가 이걸 체득할 수 있게 그래서 네. 2030 사업 때는 근로소득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40대 지나고 나면 40대 후반부터는 네. 사업도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60이나 50일 넘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네.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리스크 테킹이 네. 아무래도 좀 위축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과감하게 하는 사업에는 잘 못 뛰어들더라고요. 50 넘어서. 그래서 40대 후반 정도에 좀 시작해서 그래서 50대, 60대 중반까지는 네. 사업소득을 해서 보는 게 그때 가장 적합하신 것 같아요. 몸이나 마음이나 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65세까지는 그렇게 해서 사업소득을 벌고 네. 그때부터는 65세 이후에는 네.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야 건물주가 되든지 네. 자본소득을 벌어가면서 네. 자기 삶을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때쯤에 사실은 네. 근로소득을 번다든가 사업소득을 번다 그러면 너무 현실은 가혹한 것 같아요. 그쵸. 노인이 되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모습은 너무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그 책에 이런 네. 얘기를 썼어요. 가난은 청년에게는 고난인데 네. 노인에게는 재난이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기 이전에 자본소득가로 변화를 주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해왔던 거예요. 이런 그런 그 소득의 주기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살아가야지 삶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20대부터 좀 준비해봐라 그런 의미로 네. 얘기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그 직장인들, 작가님 후배들 같은 예, 경우에 예. 사실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타임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쓰고 돈을 쓰고 돈을 벌어 쓰고 돈을 벌어 쓰고 그러다가 퇴직하니까 퇴직 이후에 다시 또 딱 벌기 위한 근로자리를 그렇죠. 근로소득을 네. 쌓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시간이 누적이 나왔던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네. 가난이라는 걸로 해서 나를 갖다 옥치게 되게 그렇게 된 거죠. 불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작가님 행복하시죠 지금? 뭐 지금 행복합니다. 가장 불행할 때 언제셨어요? 그럼? 가장 불행했던 적은 네. 저는 가장 불행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형이 그러고 난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네. 20대 초반 이때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사실은 안 나왔어요 제가. 네. 고등학교도 안 나왔고 네.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오기까지 대학을 들어온 게 26살이 들어왔으니까 네. 26살까지 그 기간 동안에 중학교 그때 이후부터 그때까지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에서는 승승장구 하신 건가요? 직장생활하면서 저는 그래도 승승장구. 뭐 저 혜태 다닐 때도 네. 혜태 다닐 때도 저는 계속 진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다만 회사가 부도나는 통에 아,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 직장생활하면서는 그 안에 있던 분들하고 뭐 직장 상사는 지금도 이제 만날 정도로 저 많이 이끌어줬던 분이고 네. 그래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퇴직하고 네. 제가 그 17에서 26까지 했던 그 비슷한 경험을 그때 다시 했었어요. 퇴직하는 순간에 아, 그 책 나오기 전까지? 네, 책 나오기 전까지 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그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정된 건 책이 나오고서 이제 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이전까지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뭘 해서 살아가지? 그러니까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의 문제는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네. 그 두 시기가 유사하게 제일 고민되고 제일 힘들었고 제일 네. 불행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아요. 그 인생에서 그런 불행을 통해서 뭔가 네. 알게 됐던 거라든지 뭐 깨달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때 이제 퇴직을 딱 했던 그 순간에 네. 그때 그 순간에 네.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때 힘들었던 불행이 네 가지예요. 퇴직을 당하니까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네. 또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암이 되니까 질병이라는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네. 인간관계의 죽음이 고독을 맞이하는 느낌. 네. 그리고 일단 새로운 소득을 갖다 창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소득의 이제 크레바스가 네. 퇴직한 이후에 이제 그까지 기간이잖아요. 네. 이런 소득의 크레바스 있으니까 소득이 끊겼다는 가난에 대한 있는 걸 갖다 써간다는 불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딱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50 이후에 딱 오면서 불행은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래서 네. 이 불행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두고서 준비해놓지 않으면 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쉽게 말해 인생의 크레바스에 빠져서 거기나 헤어나지 못하고 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따지고 보니까 네. 와이프가 재테크 잘해가지고 네. 가난의 크레바스에서 쉽게 벗어날 그렇죠. 수 있게 그걸 해놨고 네.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산책하는 걸 통해가지고 유식해서 네. 크레바스에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아내도 항암치료 이제 다 끝나서 네. 저하고 이제 같이 아침마다 산책하니까 네. 건강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한번 암에 빠졌다가도 오히려 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까 더 충실하게,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아침 산책하고 난 다음에 네. 지금도 아마 맨발 걷기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네.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도 요즘은 이제 인간관계를 넓게 하려고 하지 않고 좁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가장 친한 게 저는 와이프하고 저예요. 오. 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접하는 친구 같은 그 친구들하고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제가 뭐 맛있는 거 사기도 하고 그 친구 사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좁고 깊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보독이라는 것들이, 불행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산책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새들이 그냥 지저귀는 그 지저귀는 소리도 좋고 네. 살랑살랑 네. 바람 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나뭇잎의 색깔이 막 좀 더 짙어져가는 네. 모습들 보이고, 또 아침마다 산책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하고 이렇게 눈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들도 그게 행복이다는 생각이 하게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이 요즘 이제 생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만났던 불행 덕분에 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그 행복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행복하고 성공은 다른 거죠? 행복하고 성공은 다름이겠죠. 성공은 뭐 어느 지위가 높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그런 부자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행복은 돈으로 빌어진 그릇을 하지만 네. 불행은 돈으로 빚어진 그릇이 맞다. 제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네.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근데 네. 돈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네. 사람을 갖다 불행하게 빠뜨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외관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직장인들이 봤을 때 뭐 임원까지 네. 성공하셨고 네. 또 지금 활동하신 작가로서도 네. 그 책이 얼마나 팔렸죠? 책이 12만 부. 거의 10만 부 이상 팔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정말 드물거든요. 네. 그럼 작가로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을 네. 하셨는데 네. 작가님은 작가님 본인 스스로가 성공했다 생각하세요? 인생에서? 인생에서 성공했다? 네. 성공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뭐 성공의 뭐 개념이나 정의 같은 게 있을까요? 성공했다는 개념은 네. 제가 너무 네.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네. 몰라도 성공의 개념이 내가 아마 크기 때문에 이런 성공했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성공보다는 내가 행복한 거냐? 그 질문은 네. 아, 난 성공은 이제 뭐 상관없어. 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건가요? 예, 네, 그렇죠. 네. 성공이라는 것을 내가 네. 예전에 생각했던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네. 그런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성공들이 네. 나한테 행복을 준다는 걸 생각하기 네. 때문에 성공의 방향하고 나의 행복의 방향하고는 다른 결이죠. 작가님 아까 직장생활 네. 얘기해 주셨을 때 나는 정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워커홀릭 네. 이런 거였던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곧 내가 내 성취가 내 성과로 이어지고 네, 내 높은 해요. 성과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잖아요. 언제 그게 좀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퇴직하면서. 네.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직도 네. 이런 얘기하면 대표이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아 진짜로요? 네네네.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걸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직장에서 대표이사를 하고 싶었고 내가 못됐던 걸 복귀하기도 해요. 요즘. 왜 못됐나 내가? 네. 네. 복귀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한 성공이라는 건 이제 대표이사가 되는 걸 딱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될 수 네.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놓게 되잖아요. 네. 딱 놓고 나니까 네. 그 놓고 난 순간에 이제 행복이 뭔가가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 성공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이제는 그건 할 수 없지만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더 소중한 거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대부분 근데 이제 성공해야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보고 보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행복해요. 만약에 그때 성공해서 네. 대표이사가 됐으면 아마 더 치열하게 살았겠죠. 네. 그렇죠. 지금도 더 치열하게 살고 있겠죠. 네, 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잘 내려나지가 않아요.
아, 그 본인 성향도 있고 네. 사실 잘 내려놔지지 않아서 지금도 뭐 가끔 복귀해요. 내가 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목표에 못 갔을까.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실수했구나 이걸 실수했구나 이런 복귀를 해요. 그 책에서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 다섯 가지 공통점을 적어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랑 연관 지어서 아 내가 이게 좀 부족해서 내가 원하던 그 목표는 다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봤던 성공한 사람들은 네. 진짜로 명확한 게 뭐냐면 목표 의식이 그 사람들은 진짜 명확해요. 저도 목표 의식이 있긴 했는데 네, 네. 그분들은 더 명확해요. 목표 의식이라는 건 목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목표는 타겟이잖아요. 네. 타겟이 아니라 이 타겟에다가 뭐가 있냐면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아, 네네. 어떠한 순서를 하겠다는 네. 걸 딱 목표를 잡는 순간에 딱 그려내요. 아. 그러니까 유튜브로 만약에 네. 100만이 되겠다. 그러면 네. 100만이 되기까지 예, 그게 목표잖아요. 네. 그 목표까지의 과정을 갖다가 아, 그럼 내가 2년 내에 하겠어. 2년 내에 그러면 타임 스케줄로 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하겠다. 타임 스케줄을 갖다 딱 정해놔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네. 매일매일 그걸 해 나가요. 그런 사람이 목표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해요. 대부분 목표만 있는 거네요, 그럼. 대부분. 대부분 사람은 목표만 있는 거고, 아. 매년 1월 1일 날, 네. 나 다이어트 하겠다 해서 네. 10kg를 빼겠다. 근데, 네. 목표의식인 사람이 10kg를 빼기 위해서, 아, 내가 하루에 몇 칼로리를 섭취하고, 운동 열량을 갖다 어느 정도 하겠다. 그래서, 만보를 걷겠다.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하다 보면, 살이 몸무게 빠질 때 이렇게 빠져요. 네, 네, 맞아요. 제가 빼보니까 네.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1개월 지나면 한 번에 2kg, 네. 거의 3kg,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kg까지 언제까지 도달하겠다. 그 스케줄이 딱, 프로세스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표 의식이라는 걸 그 영어로 약자를 해서 TTP라고 해요. 타겟, 네. 타임 스케줄,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과정. 네. 이걸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 네. 다 가졌더라고요. 이게 없는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애플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네.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표는 네.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과정을 갖다가 다 설계해서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로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네.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점을 딱 가지고 있는 순간에 그걸 계속 찾아냈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갖다가 그려낸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 같은 네. 그 사람도 딱 보면 목표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문샷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달을 쏘라 올리는 네, 네. 것처럼 달을 쏘라 올리기 위해서 달을 쏘라 올리겠다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맞춰서 시간을 언제 언제까지 그리고 그 과정을 갖다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겠다 이게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네.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든 그 맥락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알더라고요. 어떤 프로세스로 흘러가고 있는 걸 갖다가 네. 맥락을 잘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네.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 네. 아. 딱, 아, 이걸 스마트폰이 전혀 새로운 기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전화기를 넣고 네, 합친 거죠. 아, 네. 컴퓨터를 그 퍼스널 컴퓨터를 네. 넣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를 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그런 맥락을 잘 하시는 분이 저희 롯데그룹의 회장님. 네.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면은 이 사업이 성공할 거나 실패한 걸 갖다가 네. 정확하게 꿰뚫은 것 같아요. 중국 사업을 네. 저희가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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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 사업을 가장 의문점을 가졌던 분 그분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은 다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이유들을 갖다가 막 백만 가지를 갖다가 그분을 막 설득했는데 네, 네, 네. 중국에서 장사로 성공한 사람이 네. 중국에서 장사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가지지 못하고서 거기에 들어가서는 다 실패할 거다. 근데 결국은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네, 네. 정치적인 이유 이전에 이미 중국 사업에서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네, 맞아요, 맞아요. 다른 기업 네, 모두 다가 다 맞아요. 성공을 못했어요. 맞아요.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중국이란 시장 때문에 네. 유지하고 있는 거지 성공을 못해요. 장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본질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네. 다 성공하더라고요. 그걸 꿰뚫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다 성공하지 못하고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맥락을 알고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성장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요. 네. 성장의 과정은 이렇게 가잖아요. 계단식으로. 네. 계단식. 네. 유튜브도 맞아요. 구독자 수 늘어가는 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 과정이 힘들죠,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알아도 힘들고. 네.
근데 아 언제까지 가다 보면 튀어오른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여기다 버티고 노력을 네. 쌓아가잖아요. 그쵸. 이 시간을 갖다 견뎌가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알더라고요. 아, 이 과정이 이 지루한 과정이 지나야지 이 과정을 버텨야지 네. 축축 올라가고 그래서 이만큼 가다가 이만큼 성장하고 네. 이만큼 가다가 이만큼 성장하고 네. 어느 순간 이만큼만 했는데 이만큼 성장하고 맞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하니까 그 과정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석궁이 9-9 하다가 포기하는 거 100번째 딱 치면 깨지는데 이걸 놔버리니까 계속 99번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거고. 네. 99번씩만 하고 계속 이거 99번, 이거 99번, 이거 99번, 99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갖다가 100번까지 하고 툭 성장하고 100번까지 하고 툭 성장하고 이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성장한다는 걸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지루한 과정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나무 같은 아, 네. 대나무는 이 땅 속에서 이 땅 위로 올라오기까지 4년 동안 네. 그냥 앉아라고 이러는 거예요. 싹이 딱 터 올라오고 나서는 그냥 26m까지 대나무 자라는 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성장이 그렇게 성장하는 지루한 계단의 밑계단을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툭 튀어 올라가는 걸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 이후에 네. 성공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네.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성장하지 않는 건데 계속 그걸 견뎌온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툭 튀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윤여정 배우 같은 어, 네, 네. 20대, 30대, 40대, 50대. 근데 뭐 60대 이후에 뭐 더. 네, 맞아,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게 성장의 법칙인 것 같아요. 어. 비즈니스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50 이후에 성장하는 사람,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20대 때, 30대, 40대 때 막 30년을 갔다가 열심히 하는데 네. 한 매출이 한 100억 정도였다가 네. 갑자기 2-3천억. 그 유튜브 쪽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네. 거죠. 지루하게 견디다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 맞아요. 성장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종을 하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 능력이 더 붙어야 되는 게 남의 걸 잘 빌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잘 빌려 쓸 수 있고. 네. 특히나 지식. 남의 지식을 갖다가 잘.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을 산출해낼 수 있는 게 살다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얘기의 대부분도 어찌 보면 남의 지식을 갖다가 내 걸로 훔쳐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남의 걸 빌려 쓰는 능력이에요. 특히나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을 갖다 빌려 쓰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유튜브로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로를 빌릴 수 있고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케이블망을 빌려 쓰고 그러니까 남의 걸 잘 빌려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능력. 없었던 인터넷을 갖다가 만들었던에서는 오프라인에 쇼핑몰만 있다가 네. 온라인에 공간에 쇼핑몰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잖아요. 뭐 쿠팡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공하고 저 같은 경우도 작가라는 게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없던 스토리가 책이라는 걸 통해 갖다가 스토리를 만들어져서 네.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을 갖다가 보면서 그쵸. 없었던 스토리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능력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몇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5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세 네. 권의 책을 쭉 보면은 예. 이제 돈 공부, 돈을 예. 강조를 하시잖아요. 예. 이번 책에서도 이제 돈과 경제 공부가 예. 인생 공부다라고 예. 하셨어요. 예.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지독한 가난을 겪어가지고 내가 이 가난은 절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예.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예. 하는 것 같은데 예. 작가님은 이제 뭐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긴 했지만 예.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예. 승승장구하셨고 예. 뭐 50억 자산가가 예.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그토록 계속 돈을 예.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생에 이제 8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생, 네. 노, 네. 늙은 노, 네. 병, 네. 병드는 거, 사, 죽는 거잖아요. 이 생로병사하고 그걸 갖다 즐기는 네. 그 경험하게 되는 희, 네. 노, 네. 예, 라는 이 8가지가 인생의 가장 큰 좌우한 요소잖아요. 근데 이 8가지 요소 중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돈인 것 같아서 그래요.
돈이 없으면 8가지 할 수가 없다? 네. 태어나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네. 왜 출산율이 요즘 떨어지겠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태어나는 것마저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런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대부분 네. 다 태어나는 것마저도 다 억제되는 거예요. 늙어가면 다 동동을 해요. 병들면 돈 엄청 다, 들어가요. 네, 그렇죠. 죽는 것마저도, 죽음마저도 다 돈이죠. 다 돈인 거예요. 기쁘고 네. 화를 내고 슬프고 네. 이 모든 감정에 네. 그리고 따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바탕에 돈이 있었지 않았나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약간 좀 관리를 잘 안 하고 네. 뭐 요즘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뭐 욜로도 네. 뭐 네. 한번 바람이 불었었고 네. 뭐 오마카세를 막 즐기고 네.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왜 이렇게 돈을 막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어렸을 때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마음처럼 네. 맞아요. 돈이 죄악시된 거예요. 유교적인 교육에서는 어렸을 때 기독교적인 크리스찬 교육에서는 어렸을 때는 돈은 죄악시될 수밖에 네. 없어요. 돈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무엇인가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 못해요. 그러나 살아오다 보면 아 돈이 이렇게 중요하다. 네. 아까 말했던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모든 의 자부사를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네. 돈에 대한 사용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네. 돈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돈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라. 그 의미예요. 저는 인류가 만든 것 중에 네.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뭐냐면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종이니, 네. 글자니, 네. 화약이니, 네. 뭐 쇠니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총화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에 인쇄술, 글 네. 종이, 화, 쇠 이런 모든 물질 물명을 만들 수 있는 건 돈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류가 기본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게 된 시기가 언제예요? 18세기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인류는 다 배고팠어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인류가 그래도 배고픔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질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기아를 해결할 물질 문명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한 게 기술과 과학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현대화된 화폐 구조가 18세기 영란은행부터 만들어져서 그래서 영국서부터 돈이라는 화폐제도가 만들어지니까 그 화폐제도에서 자본이 모여지고 이 자본이 모여지니까 과학과 기술을 갖다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돈에 대해서 그런데 이해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한갓 수단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쵸. 수단이 아니라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흔히 얘기할 때 세 가지의 기능을 얘기하잖아요. 돈이 가치를 갖다가 가치와 네. 가치를 갖다가 매개하는 매개 수단, 가치를 나타내는 모든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거예요. 가치의 매개 수단, 척도, 저장 수단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는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돈에 의해서 그 평가되어지고 그 돈에 의해서 저장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돈을 갖다가 공부하지 않으니까 네. 돈에 결국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흔들려서 죄악이라는 것도 벌어지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할 때 나 저 돈 예. 때문에 예.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예. 또 뭐 내가 돈 때문에 이걸 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예. 안 돼 보이고 약간 예.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럼?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치가 너무 우리 뿌리 깊게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 네. 모든 바탕 위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기준은 물질 문명의 기준 없이 또 살아가지 못해요. 네. 근데 정신 문명, 그러니까 인간적 가치만을 갖다가 중시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 저희 그 할아버지가 그 와세대학을 나온 만큼 굉장히 학자였어요. 네. 일제시대 때 네. 일제하고 협력하지 않겠다고 네. 그냥 공자와 맹자와 공부만 하세요. 네. 근데 우리 김조 할머니가 네. 어떻게 했냐면 밭을 갈고 거기서 또 콩을 갈고 조 피에다가 할아버지 형제들 다 키운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하다고 봐야 돼요? 증조 할머니가 더. 증조 할머니가 더 위대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학자시고 더 네. 인간적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얘기했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 삶이 살아보다 살아갈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더 제공했던 사람은 누구냐? 증조 할머니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문명 기아를 벗어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를 놓고 보면 경제는 뭐냐면요. 네. 돈과 재화, 자산 이 세 가지에 대한 것 흐름을 갖다가 파악하는 게 바로 그게 경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재화, 자본, 네. 자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문명적 토대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려고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가치만을 중시한다는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돈 때문에 내가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없죠. 돈이 부끄러운 건가요? 네. 아, 돈 많은 거예요. 중요한데. 약간 너무 돈만 쫓으면 약간 좀 이제 사람이 좀 이제 좀 낮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 예. 그게 참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그런 생각 가질 필요는 없겠다. 지금 우리 그 인류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을 네. 지배하고 있는 민족을 네. 보통 유대인이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네. 왜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모든 자본을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대부분 다 유대인인 네.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 자본이에요. 아. 그 바탕에 있는 모든 네. 자본 유대 자본이에요. 네. 이거는 뭐 음모설이 아니라 네. 유대 자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들의 연합체잖아요. 연합체예요. 네. 그러면 은행들의 연합회는 연준 의장이 뭐냐면 이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 보시면 돼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연준 의장이 지금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경제의 모든 현상들을. 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돈이잖아요. 이제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권력이 힘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돈으로 다 전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력의 그 모든 힘의 중심인 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간다?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죠. 전 그래서 돈 공부하라고 그러고 경제 공부하라고 그러고 돈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바탕 위에 인문학적 가치를 갖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논해야지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자본의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네.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런 의미로 얘기 드렸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3부작 쓰셨잖아요. 네. 이번 책까지. 네. 3부작으로 완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다른 또 후속작이 있나요? 아드라 시리즈는 이제 3부작으로 완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3부작을 통해서 네. 작가님의 친아들뿐만 아니라 네. 이 땅에 모든 아드님, 네. 따님들 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은 이 책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말라 그래서 근로소득의 의미 네. 그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제가 2,500만 원에서 5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네.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말라. 이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 책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네. 이 책에서는 가난은 청년에게는 고난이지만 노인에게는 재난이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죽음 같은 이 실체가 네. 얼마나 인생에 큰 의미인가를 갖다가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돌이면 젊은 시절에 네. 우리 아들 같은 20대, 30대, 40대 때 가난을 그냥 고난으로 겪으면서 그 노인이 된 이후에는 어쩌면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썼고요. 세 번째 이번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거는 뭐냐면요. 네. 행복은 돈으로 빚어낸 그릇은 아니지만 불행은 돈으로 빚어낸 그릇이 맞다.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퇴직 이후에 2년간 시간 동안에 네. 돈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본 바탕인가에 대한 걸 깨달은 걸 갖다가 좀 얘기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아들아 시리즈 세 권은 썼고요. 네. 이 다음에 이제 쓰게 될 책들은 네. 식탁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오, 제가 식품에 대한 네. 것들을 경공해서 식탁의 인문학 시리즈를 해서 1편, 2편, 3편에서 1년에 한 권씩 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네. 식탁의 인문학 시리즈를 좀 쓰려고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식탁의 인문학이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는 이 먹거리, 네. 이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이게 우리 삶에 어떠한 문화를 제공하는가 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 경제학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아, 예, 장하준 교수님. 예, 장하준 교수님이 네. 경제학 레시피 보니까 경제를 갖다가 네. 이 음식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삶을 음식을 통해 가지고 표현해서 식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를 갖다가 좀 담아내게 그렇게 책을 쓰려고 생각 중이십니다. 네.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의료를 듣고 계신 분이
특히 젊으신 분이라면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는 그 노력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는 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좀 주고요. 저와 같은 나이에 50대라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열망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요소들 작은 거 하나를 하루라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하루의 루틴을 꼭 지키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 루틴을 취하는 것들이 이 이후에 제 삶에 크나큰 다른 힘을 좀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들아 동공부는 인생공부였다의 저자 정성용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